001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은,는 동사는 초고압 케이블 등의 전력선과 소재, 통신 케이블 등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각종 전선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종합전선회사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케이블 기술과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의 해외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공공업체 및 민수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각종 전선, 소재 및 적산기계의 생산, 판매 및 전기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1955년 설립되어 충청남도 당진시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대한CNS, 주, 일반전기공사 및 토목공사업,와 미국, 베트남, 네덜란드 등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전력기기 생산을 위해 합작법인 사우디 테이안을 설립, 현지화 전략 본격화 및 향후 아프리카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기대 재무 대시 글로벌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관련 케이블의 수주 호조와 해외 법인들의 성장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의 정체. 법인세 비용 반영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른 태양광 시장의 확대와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수요 지속, 중동 지역의 해적 케이블 사업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5월 18일 기준 장마감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은 1조 8,3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전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52위입니다. 대한전선의 상장 주식수는 1억 2,444만 7,300주입니다. 대한전선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전선의 퍼은 83.3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4.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0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1배. 7,0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66번지억 원, 395억 원, 48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7번지억 원, 289억 원, 218억 원입니다. 대한전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3번지 66%이고 유보율은 806.7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5.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74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5.8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0 더하기 0.2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